그분이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당군일에 가장 많이 보시고 아니 조심히는 엄청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열람 체크하는 확인했습니다.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분이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조심히는 엄청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해서 전현희 건에 대해 열람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말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뭐예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경우, 완료가 되고 통상의 경우 보통 한 제가 시간도 열람 안 하십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74년만에 처음입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취록이나 A록 똑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답해하세요. 아니 아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자, 똑같습니다. 당군일에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그 1일 회의록에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답변 태도입니다. 고성하고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 6월 1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는 또 열람을 했고요. 수차례. 그 또 전자적으로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유병우가 말하면 그냥 법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법을 비틀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에 써 있습니다. 이 법에 25조에 써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그래야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저는 화면 보면 5분만 지나면 눈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전원 의원들 열람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원 역사상 최초라는 게 우리 사무총장 표현에 하면 당군일에 최초로 그런 분 후임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당군일에 최초로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난리통에 들어갔고 그것이 하필 당군일에 최초로 그런 얘기 들으셨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이 질문을 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자기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경고하는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야 당연히 원장님의 명을 받는 거고요. 지금 사무처 지휘감독 제가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당군일의 최초의 감사원 사무총장이에요. 공식 국회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속 꺼내지 않습니까? 원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술책 아닙니까? 저봐 술책.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럭 저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 원장님이 중간에 단군일의 저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위원들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보고도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무섭습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기관장으로서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고 지금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님, 네, 아니 답변하실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